있습니다. 스쿼트요. 지금은 마지막에 진성욱 선수가 방향을 바꿔놓은 것으로 보였는데 그 전에 헤더 연결 마지노선 마상훈 선수였습니다. 상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 마상훈이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수비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,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. 네. 야, 마지노선 마상훈 제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마상훈 선수가 들으면은 굉장히 서운해하겠지만 제대 안 하고 상주 상무의 레전드로 남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팬분들은 또 바라고 있을 거예요. 아, 그럼요. 네, 상주 보실까요? 득점 장면입니다. 마상훈 선수가 헤딩. 야, 그리고 진성욱 선수가 마지막에 바꿔놨죠. 이거는 마상훈 선수가 거의 뭐 50% 이상 만들어줬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밥상을 차려놓고 이제 숟가락이나 송시우를 또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문선민이 살짝 차려놓고 돌아 들어갑니다. 문선민 빠져납니다. 문선민의 크로스 직전에 문선민 막고 나갔다는 판정이 내려지는데요. 지난 라운드 MVP로 선정됐던 마상훈 선수가 커버 플레이를 잘 들어오면서 문선민의 돌파를 한 차례 잘 막아냈습니다. 마상훈, 마상훈의 돌파. 오, 네. 부심의 깃발이 네. 올라가면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. 마상훈 선수가 또 사이드 풀백 자원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.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. 그렇습니다.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죠. 다시 한번 보시죠. 네. 완전히 빠져나간 마상훈을 김인성이 좀 파울로 끌어냈습니다. 네. 공격입니다. 아까 전에 그쵸. 오른발 슈팅! 골절됐습니다. 마상훈의 다이빙 헤더. 그 전에 반칙에서 외곽으로 돌려놓습니다. 정태호. 전방으로 깔아줍니다. 타클로 깔끔하게 밀어내고 있는 마상훈입니다.
like, oh,